안녕하세요. 미래종원의 일상입니다. 오랜만에 초저녁에 영상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날씨는 많이 덥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진 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계속 찍고 싶었는데 영상을 계속 찍지를 못하고 마음만 예달아 했습니다. 오늘은 수구 분주를 해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수국을 많이 키우시고 계시지만 줄기를 잘라서 삽목하는 건 이미 좀 그 늦어버린 시기가 되죠. 대신 순이 나와 있고 밑에 아이들이 많이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솎아준다는 차원에서 밑에 나는 순들을 끊어서 삽목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줄기를 잘라서 삽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제 찬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꽃눈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수국이라는 게 줄기를 잘라주는 시기로 보통 잡는 게 8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을께 9월 한 달 정도는 꽃눈을 만들어서 새 눈을 키우는 내년을 위해서 내년 꽃들을 위해서 이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이는 일반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죽 수국이긴 한데 삽목을 했던 아이거든요. 작년에 삽목을 했는데 삽목을 하고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월 10여일이 되는 지금까지도 분을 옮기지도 않고 줄기만 잘라주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 분을 옮겨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 성장세가 재밌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분주하는 방법을 한번 이 아이를 통해서 해보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도 새로 나 있는 순을 가지고도 삽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분에 겨우 영춘화도 이렇게 삽목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뒀고요. 이 오죽수국도 삽목한 채로 그대로 뒀는데 이걸 그대로 통째로 걷어낼 거예요. 몇 개 정도는 살았던 아이인데 몇 개를 그 삽목해서 심었던 아이인데 같이 심어져 있으면서 어쩌면 뿌리가 뒤엉켜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기대가 조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걷어낼게요. 통째로 걷어내고 이 분을 좀 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국만 이렇게 지금 통째로 이렇게 걷어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오죽수국이 너무 혼자서 키가 자라기도 해서 외목대로 올릴 거면 최대한 키를 키워서 한번 이 아이들을 올려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밑에 나 있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수국은 씨앗 형성이 많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산수국 외에는 삽목이나 이렇게 분주를 통해서 수국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고요. 또 여기도 또 하나가 나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지금 하나가 또 나눠질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확대해서 편집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나눴어요. 요거 하나가 새로 나왔고요. 이 아이는 이제 일자랗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 원래 이만큼의 키가 컸는데 요 정도로 좀 자른 아이고요.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왔어요. 그때 밑에는 잎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새순들이 났고 외목대로 만든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에 잘라서 옆에 겨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올려서 지금 겨순을 냈어요. 이제 길게 된 아이는 하나 애목대로 만든다면서 길게 잘랐던 아이는 이렇게 지금 두 개예요. 두 주가 돼 있죠. 화면이 잘 안 잡히는데 두 주 이렇게. 근데 요 밑에서 지금 새순들이 너무 예쁘게 났잖아요. 밑에서 난 아이들은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서 내년에 또 얼동을 잘해서 순을 뻗어서 꽃이 될 수도 있지만 밑에서 나오는 순들은 꽃이 될 확률이 조금 적긴 해요. 일반 수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꽃눈이 만들어져서 꽃눈이 얼지 않는 상태로 얼동이 잘 되면 위에서 이제 꽃을 피울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는 피울 수 있겠는데 지금 밑에 새순이 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요. 다른 그 삽목했던 아이들이지만 약하지만 햇볕이 좀 들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분주를 나누면 또 하나 이렇게 원래는 하나 아이였을 수도 있는데 오래 좀 있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밑에를 잡고 이렇게 벌리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붙은 채로 이렇게 잘 벌어져요. 이것도 지금 개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죽순국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이 아이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줄기가 두 개로 나 있는 거 보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좀 위험하긴 한데요. 벌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아이는 잘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로 선목된 아이 같기도 하고 그 밑에서 새순이 난 아이가 대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벌렸습니다. 지금 하나, 둘, 다섯 개의 작은 아이들 분주를 시켰고요. 제가 이제 가을에 키우고 얼동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가장 찬바람이 드는 곳으로 이제 올려야 하는 시기인데 이제 곧 11월 정도 되면요. 지금 분주를 했던 이 아이들 다섯 개는 제가 작은 화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단 심어두려고요. 분주를 해서 이렇게 심어둔 아이. 이제 뿌리 분주를 하는 시기는 지금 가을하고 이른 봄에 딱 하시면 시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분에 네 개 정도 이렇게 네 개 심었고요. 따로 거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가을철에 수국에 이제 거름을 많이 주시면 꽃눈만 만들면 되는데 다른 성장을 키가 올라가니 키를 키우는 그런 성장들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양분은 많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올 가을 뭐 한 달 정도 생각보다 엄청난 성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렇게 크지 않는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매목대로 만들 아이는 이렇게 심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 상태로 월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더 이제 자라날 거거든요. 그때 좀 큰 분으로 아니면 봄, 가을에는 노지에 심어놔도 예쁘겠죠. 공간을 마련해주면.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니까 요 지지대를 세워서 안정되게 이렇게 잡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목대로 올릴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밑에서 새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끊어주시면서 이렇게 제거해주시면서 올리면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 아이는 떼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혹시 이 아이가 얼똥이 되다가 죽어버리면, 얼똥이 잘못돼서 죽으면 이 아이라도 살 수 있거든요. 오죽수국이긴 하지만 일반 수국의 개념으로 분주하는 모습 보여드렸고 밑에 나는 새 순으로 한목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가을철에 어쩌면 이번 더위를 경험해보니까 장마철의 삼목보다는 오히려 이 가을철에 이렇게 밑에 나 있는 새순들 중간에 너무 빽빽하게 나 있는 아이들 순 하나하나 끊어서 지금 심어두시면 봄철에 여러 개체수의 수국에 늘릴 수 있고 전년지에서 꽃을 피운다는 일반 수국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이렇게 새순이 왔을 때 이렇게 밑둥을 뚱간 끊어서 삽목을 해주시면 뿌리도 엄청나고 안정적이고요. 삽목이 잘 되지 않는 오죽수국마저도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이용하시고 밑에 나는 새순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죽수국 이렇게 애목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지금 이대로 가을철에 조금 더 꽃눈을 만드는 시기를 보내고 이제 월동을 시킬 때 올려 보낼 거예요. 작년에 삽목을 했던 아이 분갈이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아이를 이렇게 분주를 한번 해봤어요. 각각 삽목해서 각각의 개체였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순이 나면서 이렇게 개체를 또 다른 개체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제가 다섯 개를 만들었고 외목대로 만든 두 아이가 있어요. 가을 동안 이 시기가 가장 분주하기나 삽목하기도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삽목했던 거는 밑에 그 새순 난 아이들 애목대로 만든 아이들을 주로 떼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애목대가 아닌 아이들도 밑에 난 새순 이용해서 그 삽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도 어쩌면은 약간 복불복인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아이들도 월동을 잘 보내면 이 아이가 꽃눈이 생성돼서 봄에 꽃을 피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끝에 탑을 자르지 않는 거라면 어쩌면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 뭐 끝을 삽목할 경우에 간혹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얼동만 잘 되면 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국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국 삽목했던 아이, 오죽 수국 삽목했던 아이 개체수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세고 몇 분 정도에게 나눔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 영상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래정원에 큰 힘이 됩니다.